예, 안녕하세요. 대가마켓 회사 지프로입니다. 커뮤니티에다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이거를 교체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 단순하게 예전에 하수구 장비하고 요즘에 하수구 장비하고는 이제 시대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고 엄청나게 지금은 장비들이 고가이고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만큼 유지보수 비용도 똑같이 따라가요. 비례적으로. 장비가 좋아진 만큼, 보수 비용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비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수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재산 목록에서 고하수착기와 함께, 재산 목록에서 가장, 비싼 장비인데, 배관 내시경인데, 배관 내시경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분도 제 영상에 보시면 옛날 제 중국산 내시경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또 저가의 내시경은 저렴한 대신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지금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리지드의 C40 내시경이고요. 저도 이거 지금 사용한 지가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고장이 한번 없다가, 드디어 고장이 났네요. 운이 좋았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떤 분은 1년도 안 돼서, 또 카메라가 고장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네,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게 카메라 헤드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셀프 레벨링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튼 카메라가 고장 나면, 수리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요 헤드 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이 가격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요 헤드입니다. 헤드. 요 헤드 안에는 카메라하고 손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손두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고장 난 거는 오래전부터 좀 고장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갈로 탐지를 하면서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이게 고장 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갈로 탐지를 하는데 몇 군데를 제가 애를 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손두가 비활성화 되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랬던 현장이 있어서 최 근래에 또 갈로 탐지를 하는데 거리도 멀지도 않은데 감지가 안 되길래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확인해 보니 손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가로 니지드 같은 경우는 자가로 이제 수리를 하기에는 너무 고가의 장비다 보니 다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해서 수리를 하시죠. 저 역시도 그래야 되는데 일단 거리가 멀고 지금 이거를 수리를 하려면 또 하루라는 시간을 또 소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도 공유할 겸 한번 직접 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가의 1,000만 원이 넘는 장비를 무탈하게 좀 수리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납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손두를 주문을 했어요. 일단 손두를 주문했고 하루 만에 왔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리퍼 제품이 있고 이제 신품이 있다고 합니다. 리퍼 제품은 이렇게 뭐 수리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수리를 해서 리퍼 제품이라 부르겠죠. 근데 어쨌든 리퍼 제품은 없고 이제 신품은 저 역시도 뭐 리퍼 제품보다는 신품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렇게 와요. 오는데 요게 손두입니다. 요 손두. 자, 손두. 손두가 무엇이냐? 제가 다른 손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리지드 배관 내시경이 장점이 뭐냐면 이런 기능들이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요게 이제 손두인데 이게 요건 오리지널 리지드 손두고요. 요거는 리지드하고 거의 흡사하죠. 요것도 이거는 중국산 손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내시경은 내시경대로 활용을 하고, 손두는 손두대로 별도로, 갈로 탐지를 할 때는, 또, 이 손두를 별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리지드 배관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 손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예, 내시경을 보면서 갈로 탐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 손두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이 손두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요게 손두입니다. 이게 손두.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쏜두는 안에 들어있지만 이제 외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드하게 만든 것이고요. 근데 좀 약간은 요거보다는 오픈되어 있어서 고장이 좀잘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예, 이렇게 튼튼하면 고장이 잘안날 텐데, 요게 고장 났다는 소리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 쏜두가 고장 났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예. 요거는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게좀 적다 보니까 쏜두가 고장이 잘 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것도 쏜두고요. 이 외에도 쏜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지금 보여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다. 아, 이렇게만 이제 알면 되고, 요거 저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와요. 설명서하고 뭐가 오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뭐제 영상이 업로드 돼서 요걸로 좀 교체하는 데 있어서 자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내용물은 이렇게 손두가 있습니다. 요게 손두예요. 여기 손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요거를 수리를 할때 여기를 좀어 여기를 좀더 보강을 해주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에폭시, 여기도 지금 에폭시가 발라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에폭시예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중국산 내시경 보수할 때 썼던 에폭시라서, 요거를 이따가 여기다 좀더 보강을 할게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나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는데, 잠깐만요. 네, 설명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형 모델 썬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썬두. 이렇게 사진하고 뭐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하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사진만 봐도 어렵지 않게 교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 렌치가 있어요. 이 내시경을 구입할 때 렌치가 들어있는데, 제그 렌치가 어디로 갔나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냥 다른 공구를 써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시경을 사게 되면 요 플라스틱으로 된 렌치가 들어있어요. 이게 렌치예요. 카메라 가이드가 아니라, 내시경 가이드가 아니라 이건 렌치입니다. 렌치. 요렇게 반절 잘라져 있는 거. 요렇게. 예.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저처럼 잊어버리셔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수리하실 때애 먹으니까, 이게 가이드가 아니고 렌치예요. 이게 아마 내시경 사시면 들어있을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예. 요게 렌치입니다. 왜 렌치가 어떻게 풀리는 거냐면, 요 카메라 헤드인데 요 스프링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렌치가. 근데 저는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없으니까. 예. 그리고 배터리는 꼭 분리를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카메라 헤드가 있으면 카메라 헤드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스프링에서. 요거를 렌치가 있으면 편하게 분리를 하겠지만, 저는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예, 이렇게 밀어서, 예, 이렇게 밀어서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가요. 예, 그럼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사진 한방 찍고 갈게요. 안 빠져, 안 빠져요. 살려야 되는데? 뺐습니다. 뺐습니다. 반대쪽이군요. 예, 뺐습니다. 예, 뺐어요. 저거 빼는 게 맞는 거였나? 예, 그냥 빼는 거네요. 예. 이렇게 뺐습니다. 카메라를. 잠깐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셨죠? 예, 이런 식으로. 뺐죠? 예, 이걸 빼든다는 거죠. 예. 이거 빼고, 그러면 이게 빠진다는 거죠? 이게. 핀을 빼면. 안 빠지는데? 핀을 빼면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빠지는데? 잠깐만요. 여기까지 됐고, 카메라 헤드, 이거 뺐고,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게 이제 요거 뒤쪽 스프링을 빼야 돼. 여기를 이쪽 스프링을 빼야 됩니다. 어우, 찌꺼기 많이 껴가지고 필수로 W사지 꼭 부러주셔야 될것 같아요. 찌꺼기 많이 꼈네. 이렇게 해서 이 스프링을 빼내세요. 얘를 쭉 빼내야 되는데, 아우, 안에 찌꺼기가, 아이고야.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겁니다. 세척을 한번 해주고 올게요. 세척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찌꺼기가 엄청나네. 자, 보시면, 요렇게. 스프링을 빼내고 나면, 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조립하기 전에, 이 손두 보시면, 여기가 좀 약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할 거예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원인이.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요. 이게 오른쪽 거. 코드 넘버는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약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떨어져 나갔죠.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끊어진 거지. 이제 물 들어간 거지, 뭐. 그래서 여기가 잘 고장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이해. 그래서 여기를 좀 두텁게 발라줄게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디를 보강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거를 보강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신품 때 사신 분들도, 요거를 필히 꼭,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주재와 경화제 같이 1대1. 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에폭시를 바르고 약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거의 약간은 경화됐는데 아직도 좀더좀한 10분, 20분 정도 좀 경화한 다음에 조립할게요. 왜냐면 또 움직이면 떨어지니까 확실하게 좀 굳은 다음에 그다음에 조립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굳은 것 같고, 조립은 분해 역습이죠. 이렇게. 눌러주고, 꾹 눌러줘야죠. 꾹 눌러줘. 요거는 나중에 잘라버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거 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미는 용도인가 봐요. 하고, 이거를 벌려서 보시면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두개꽉 물립니다. 안 빠지겠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가 보시오. 분해 역습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뭐야? 얘를 먼저 조립하네? 스프링 안 들어갈 텐데, 그러면? 잠깐만요. 먼저 얘를 조립하라는 건데, 이게 들어가나? 들어가네요? 들어가네? 안 들어간 상태 들어가네요? 그러면. 지금 설명서대로 하자면, 이거. 설명서대로, 아직 다안 굳었네요. 설명대로, 이거는 제가 할 때는, 잠깐만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빼버릴게요. 껴준 상태에서, 얘를, 얘 같이 들어가야지. 빼준 상태에서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걸때손 다치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밀어넣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안 빠지죠. 됐습니다. 확실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자, 다 스프링 들어갔고요.
얘를 껴줘야 되는데. 대로 청소를 한번 해줘야겠다. 잡은 상태에서 끝까지 꽉 조여야지. 예. 그렇죠. 됐고. 자, 여기서 테이트를 해봐야죠. 네. 조립, 안전 조립하기 전에 배터리를 꽂고 전원을 켜고. 네, 헤드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왔고, 자, 화질이나 이거를 상태를 확인해야죠. 예. 네. 일단은 지금 예. 네, 화질 상태 정상이고, 셀프 레벨링 정상입니다. 했거든요. 등등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예, 네, 올라가나요? 네. 드디어. 예. 네. 이제 손드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이제. 다시 손드를 껐다 켰다. 다시. 자, 잡혀있는 상태에서 한번 손도 기능 꺼보고. 네, 손도 꺼졌습니다. 다시 손도 켜보고. 예, 네, 정상 작동합니다 이제. 오케이, 굿. 이게 조일 때는 미리 꼬아놓고 조여야 돼요. 네, 반대쪽이죠. 왜냐하면 돌아가는 만큼 돌아야 되니까. 한 요 정도 꼬여놓고, 그 다음에 요거 스프링 센터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끝납니다. 예, 됐죠. 네, 그 다음에 어디 뭐 연결된 부위가 어디 문제 있지 않나 흔들어 봐야 돼요. 예, 배관에 넣었다고 가정한 다음에, 예, 흔들어 보고, 꺾어 보고, 예, 어디, 끊기거나, 예, 이렇게 관절을 돌려보는 거지. 이렇게 돌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막 움직여 봐야 돼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손도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손도가 되는지. 네, 정상적 손도 기능 들어오고. 네, 이렇게 해서 리지드 카메라 손도 교체를 수리를 마쳤습니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굿.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